가 아주 많이 필요하네요. 아, 저거 정말 힘들 텐데. 그날 오후 할머니가 찾은 곳은 꽃들의 천국 꽃박람회장. 물고기가 물 만난 듯 마냥 신나셨다. 이 사람 찍어달랑. 네. 여기서 하나 찍을까? 이 꽃이 하프로 맹그런 거라. 아, 여기 사진 찍으시게요? 꽃 할머니에겐 여기가 바로 지상낙원. 기념 사진은 필수이다. 이어오셔라. 이렇게 한참을 꽃 산매경에 빠지셨던 할머니, 잠시 쉬시는가 했더니 꽃을 좋으니까는 또 만들고 싶다. 참새가 방학간 그냥 못 지나치듯 이렇게 많은 꽃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던 할머니. 그런 할머니가 마냥 신기한 또 다른 할머니들. 지금 죄송하죠, 몇 살 되셨는데요? 84살. 와, 이 자세가 되게 예쁘세요. 공부하고 꽃하시고 이런 거 손재주 거 이런 거는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. 손재주 거 이런 거. 어머나. 향긋한 꽃내음 맡으며 만들어서일까. 와. 금세 뚝딱이다. 와. 다 됐어요. 다 됐어요? 어디요? 이야. 금방이라도 나비가 와서 앉을 만큼 예쁘게 폈죠? 어떤 게 꽃인지 모르겠어요. 네네네. 할머니가 이곳에 온 또 다른 이유. 즉석으로 만들어서. 꽃 좋아하는 사람도 나주려고요. 이걸 받으시면 소원 성취 이룬다고. 꽃에는 할머니의 사랑과 정성, 그리고 모두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예쁜 아유, 마음도 함께 담겼다는 거. 장미가 하네요, 역시. 네, 꼭 받고 꼭 이세 만들길 잘한다. 네, 감사합니다. 여기서 오는 이세군요? 세수하는데 이번에 이 꽃을 보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꽃의 기운을 꼭 전해주고픈 사람이 있다는데. 이 꽃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요. 아, 누구요? 시집 안 간 사람. 박소연씨요? 이보다 더 고마운 국회 박소연씨 올 하루에는 국수 먹는 일입니까? 얼굴 빨개 됐어요. 6개월 안에 예쁜데요. 결혼을 해야지 안 하면 큰일 나요. 야, 이거 받으세요. 부담 100배네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